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다의 말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신비한 토종 해마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50에서 60여 종의 해마가 살아가고 우리나라에는 7종에서 10종류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해마는 보호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잡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거든요. 저기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안 나오면 삽하지. 자, 저기 계시네요. 자, 해마가요 여러분들 수심이 얕은데 깊어봐야 10m 안팎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뭐 나왔어요? 나왔네요, 나왔네. 에이 설마. 진짜요? 벌써요? 오오오 진짜 해마네. 얘가 아, 진짜 저녁에 아직... 해마인데 아직 어리네요. 아 아직 해마 어린 해마예요? 뭐야? 나 한번 만져보고 싶다. 좋아.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안녕하세요, 해마를 같이 왔습니다. 와 보자마자 알아왔어. 저기 이거 보세요. 요거는 그냥 해마죠? 그냥 해마입니다. 아. 이게 이분도 해마, 항명도 해마. 아 항명도 해마. 항명도 해마. 안 잡혔죠? 자, 해마 대신 이거 먹어라. 자, 뭐 나왔어요? 자, 우리 민꽃게. 아~ 민꽃게요? 박하지요? 살짝, 박하지. 이야. 아, 근데 족대지를 혼자 또 왜 이렇게 잘해? 야, 여기 박하지가 나오네.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쥐치도 있네요. 쥐치가 있고, 많아요. 쥐치가 많고, 여기 독가시치도 있고. 와,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크잖아요. 오, 진짜.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갈기 있죠? 자, 여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독가시치라고 합니다. 저거 보이시죠? 와, 미쳤다, 이거. 아, 까비, 까비. 뭐야? 여기도 있어요. 와, 이렇게 커 보이네? 왜요? 이게 여왕개미. 여왕이야? 이 자체가 달팽이에요? 여왕개미군 약간 찍었어요? 네. 잡아도 돼요? 독이 있나요? 독 있잖아요. 개미순. 이야. 우와. 야, 나도 이거 진짜 크겨. 보기가 좀 어렵죠. 야, 신기하네, 이거. 야, 약간 황금꽃증 있는 분들은 잠깐 보기 힘들겠다. 보기 힘들죠. 근데 이게 약간 형광색, 이게 너무 이쁜데요, 이거? 너무 예쁘지. 와, 진짜 특이하다. 얘 더 있죠? 얘들이 딱 그 사이즈. 약간 징그러움과 예쁨의, 예쁨의 딱 사이. 맞아. 야, 신기합니다. 저는 진짜 그거보다 지금 여기 공부가 너무 커요, 여러분. 가라. 좀 깊다. 깊죠? 베드라치인가? 베드라치. 베드라치 많구나. 야, 쥐치 새끼는 진짜 많다. 솔종개도 있고, 망독도 있고. 아, 근데 목소리 너무 멋있다. 아, 진짜 형님, 저 목소리 끝내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형님도 그렇게 하셨죠? 형님도 그렇게 이해하셨죠? 아, 목소리가 다른데 그냥? 따라할 수가 없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봉골. 오이. 지금 탔어. 아, 해마를 잡으려고 이렇게 반두질하는 것도 처음이네. 그러니까 잡히는 것도 신기해요. 자, 과연. 들자. 뭐야, 우그러니다. 골뱅이 있고. 저거 노랑 촉수, 촉수대. 촉수가 물고기. 이거요? 이거 진짜 생겼다. 신기하다. 색깔이 예쁜데? 빨간 점이 있네요. 와, 쥐치 크다. 여러분, 쥐치는 여기다 일단 잡아서. 이야, 얘 큰데? 와, 근데 처음에 잡은 게 잘 잡은 거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잡은 게 대박이에요, 해마. 아, 이거 못 잡았으면 지금 못 잡은 거네. 원래 첫발 있잖아요. 첫발, 개끝발. 안 돼! 안 돼! 아, 빨리 동물 쪽에. 방향 쪽이 맞니? 네. 나는 구경해야지. 야. 빨리 먹어라. 자. 약간 실고. 잡았다. 잡았어. 해봐. 어디. 오, 야, 진짜. 약간 성쟁 같은데? 비싼 배네요. 나 하나 더. 또 있다, 또. 나갔다. 거짓말. 잠깐만. 나갔어요? 나갔어. 전멸이요? 그 롤의 전멸 말씀하신 건가요? 형님, 혹 티어가. 브론즈다. 말은 못한다. 실버가 안 된다고요? 자, 둘째 차. 뭐가 중요해? 맞아, 그냥. 브론즈만 아니면 되는데. 와, 이게 잡혀도 저는 안 보여요.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구나. 해마는. 와, 진짜 역시 전문은 확실히 다릅니다. 백그라운드 TV를 보면 다 나온단다. 아하. 오. 자. 오. 야. 얘는 조금 더 크다, 그죠? 이게 배가 나온 거, 얘는 수컷이다. 왜 어떻게? 얘가 암컷이다, 암컷. 아, 배가 나오세요? 배가 나온 거. 유관하게 암컷이다. 이야. 와. 근데 얘네가 투망쳐도 나오죠? 투망쳐도 나와. 근데 투망을 굳이 안 쳐도 되겠는데. 아, 그래요? 근데 손 조심해야 돼. 네? 다시 한 찔린다. 네? 저 요거 야, 이게
두 줄 대두라치라는 겁니다. 오, 그 주치가 엄청 많아졌구나. 저랑 지금 쥐치랑 거의 뭐 배드라치 그리고 어, 있다 나왔다. 어, 해마 나왔어요? 자, 여기 있다. 이야, 야, 진짜 다 비슷한 크기다. 이게 다 큰 거 아니죠, 형님? 요것도 암컷이다. 지금 사이즈가 진짜 다 똑같아요. 형님, 이 큰 거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큰 거는 이제 덕시 요보다 한 두 배 정도 커. 아, 두 배 정도? 어, 두 배 정도. 뭐야, 뭐야? 분소다. 어, 아. 버려. 꼴도 보시고 버려. 같이 버려? 아니, 해마는 줘. 야. 저번에 아 이게 사놓고 나와 예쁘지. 이게 사실 해 사놓은 수조에도 많이 키워. 아 이거 먹을 수도 있나요? 먹기도 해. 아 미역집 먹기도 해요? 아 근데 무슨 독이 있는 거예요?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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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서운 게 저기 지느러미에 독이 있어 신경소독들이 있어가지고 속이면 되게 따갑지. 아 신경소독이 있구나. 아프니까 결론은 만지지 말라 이거죠? 그렇지. 자, 여러분들 1차 채집으로는 지금 5마리랑 흡혈 오징어에서 좀 잡았고요. 지금 다른 포인트로 옮겨서 좀 더 큰 아이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과연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안 나와도 마지막! 안 보여요. 진짜 마지막! 없어. 가자. 자, 여러분들 여기는 세 번째인데요. 여기는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네요. 어, 이게 번개. 어, 뭐야? 오, 번개. 이게 번개라고 하는 건데. 와, 진짜 희귀한데. 어, 이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은 되게 좋아하지. 와, 진짜 귀엽다, 얘네. 와, 여기도 네. 가자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겠어요. 가자미도 좀 나오세요. 이게 뭐예요? 파리 아니에요? 야, 정부루라고. 와, 진짜 딱. 어, 됐어. 정부루라 하니까 기분 나빠서 도망가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잘못 생겼어. 진짜 멋있어. 오, 오징어 왜 이렇게 커? 어, 대, 오, 오, 오. 이거예요? 이제 해마하고 사촌이라고 볼 수 있지. 생긴 게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 머리 조각이. 우와, 이게 그거. 실고기가. 실고기. 와, 트럼프 피쉬랑은 다른 그냥 실고기인 거죠? 와, 이것도 사육하면 진짜 재밌겠다. 우와, 뱀 같다. 그죠? 예, 네, 진짜 실처럼 생겼네요. 영화. 이게 거의 다 큰 게 이거예요? 어, 더 커. 어, 훨씬. 아, 훨씬 더 커요? 아이고. 또 뭐 나왔나요? 아니면 참소 요것만 잡으세요? 또 뭐 잡으셨어요? 아까 놓쳤던 여기 보여? 오! 아, 서대! 칠서대인가요? 어. 흑대기 종류. 네, 흑대기. 흑대기. 네. 야, 이거 진짜 귀엽다. 귀엽지? 오, 저 양태도 나왔어요. 이거 키우실 거예요, 부리님? 에? 서대? 아, 우선은 넣어놓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보물 찾고. 보여드리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3차 장소까지인데 이제 4차 장소로 가고요. 이 해마 같은 경우에는 히포캄푸스 해마라고 해서 학명도 그냥 해마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지금 현재 5마리를 채집했는데 좀 큰 친구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를 한번 4차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밧줄이죠. 자, 이런 밧줄에서 해마가 꼬리를 꼬고 당겨질라나요? 어, 조심해. 손 다칠 수도 있어? 이거 살짝 한번 당겨보도록 하죠. 이게 루어 같은 거 막 끼고 그래가지고 아, 낚싯바 느껴지니까 아, 이게 조심해. 이게 진짜 손 크게 다칠 수 있다가. 아, 근데 쓰레기도 진짜 많네요. 진짜 느껴보자. 도와. 자, 둘. 어우, 너무 무겁다. 이거 안 되겠죠. 너무 크죠. 안 되겠다. 저 시대 좀 아쉽네. 자, 그리 간단하게 붙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이런 밧줄 형식에도 수초나 이런 거 대신해서 해조류 대신해서 이런 데 붙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떨어지나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힘이 강해가지고 위험함이 일단 잡기 때문에 바로 안 떨어지기도. 그럼 그냥 육지로 쓱 올라오는 거네요. 그렇지. 우와. 오, 진짜. 오. 우와. 우와, 날치. 엄청 큰데? 와, 이거 진짜 보기 쉽지 않죠? 어, 보기 쉽지 않지.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보고 싶었는데 여기 아까 얘기하자마자 나왔네. 이거 날치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지. 알지, 알. 아, 날치 알 맞아. 여러분들 알밥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날치 알이잖아요. 야, 근데 진짜 날치가 진짜 시속으로 엄청 빠르게 달리면서 아, 엄청 빨라요? 굉장히 시속이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배가 달리는 사이에도 같이 뛰어다니죠. 네, 날아다닐 정도로 얘네가 날아다녀서 날치거든요. 와, 쟤 그냥 여기 쉬고 있는가 보다. 네, 야, 가네. 아, 야, 잘 가. 반갑다, 야. 얘 한국에 잘 있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네, 보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와.